하지만 중앙 쪽 역시 울산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청용 쪽을 봤는데요. 뒤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올라오면서 슛을 때린 거기 때문에 이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용 선수가 돌아와서 굉장히 뭔가 초반에 분위기가 페널티킥이군요. 하지만 파울 파울 됐어요. 네, 갑니다. 구스타보 슛! 막았어! 막았어! 맞습니다! 막았어! 다시 구스타보 선수의 킥을 막는 장면인데 가운데 가리고 김기희가 일단 백업을 전국이 있습니다. 이용 선수도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우승을 축하하고 있는 이동국 선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중이 올라와서 상당히 차이를 뒤집지 못하면서 준우승에 2년 연속 만족해야만 했던 울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좀 반드시 선수들 역시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늘 경기에 대한 일단 선수들에 대한 주문은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 경기를 좀 즐기자. 골키파의 오늘 맞대결은 상당히 궁금하고요. 홍명보 감독 전북과의 경기는 한 바퀴 운전으로 어쩌죠? 한층 성범 골키퍼 선수인데요. 벌써 세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김민준 선수의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김민성 선수가 좀 빠르게. 시영민 선수가 오늘 그 울산의 어느 선수보다 강한 어떤 동기부여 본인이 보여주면서 선수들을 끌고 가야죠. 네. 뭐 지금 이동경! 아, 깻잎 한 장 차이로 홍명보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선수들을 더 많이 좀 독려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결국은 자, 시영민 선수가 경고를 받네요. 어떤 저단에고 있는 김태환 헤더 내려와서 자, 그리고 몸싸움 홍정호와 김지현 그대로 경기가 진이 자, 반칙이 울렸죠? 네, 지금은 여기서 골을 다투는 과정이었는데요. 김지현이 함께 경합을 했었던 김지현과 자, 지금은 이제 파울 이후에 신영민 선수가 좀 너무 좀 강한 파울이 아니냐고 계속해서 좀 어필을 했고 홍정호 선수 역시 이렇게 대응을 하는 상황이라 자, 일단 이용 선수가 그래도 좀 신영민 선수를 좀 빠르게 좀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네. 서로가 또 워낙 그 대표팀에서도 워낙 함께 했던 선수들이 워낙 많은 그런 사이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알다 보니까 좀 이 파울에 있어서도 좀 심한 거 아니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네네네. 아, 이렇게 뭐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치다 보면 주심에게도 눈에 띄어서 결국 돌아온 건 카드니까 자,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많은 또 지금 축구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신영민 선수와 홍정호 선수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뭐 신영민 선수도 이 기싸움에서 좀 밀리고 싶지 않은 K리그에서 상징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모습이 보이는데 지난 FA컵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신영민 선수가 전북에서 울산으로 가서 오늘 아주 중요한 경기에 중원을 시킵니다. 신영민 선수가 오늘 그 울산의 어느 선수보다 홍명보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선수들을 더 많이 좀 독려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할 수도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 0대0 1, 2위 팀 간의 맞대결. 아무래도 이제 시즌 들어오면서 객관적인 어떤 예상에서도 두 팀 간의 우승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승점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울산은